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백악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해 이 모든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협력 구상과 관련해 미국이 지지하는지를 묻는 VOA 질문에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 인정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도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1단계 3형식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합의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helping us with North Korea. China is helping us with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can be helping us with, which you don't see in a deal. 또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상황을 체스나 포커에 비유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한국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일부 면제 발언 등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제재 해제나 완화는 타당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4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미북 정상 간의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북 정상 간 약속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또 생산과 운반 수단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며 이 목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어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차단과 관련한 유엔 제재 이행을 지원하는 다국적 병력 유치 등 일본의 강력한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4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제 조건 없이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은 자신을 미친 개라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CNN 등 미 언론은 토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약화시켰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 계정을 최근 해지했습니다. 유튜브는 관련 제재와 무역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 계정 해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의 오늘 등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에 뉴스나 여러 프로그램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의 오늘 계정에 들어가면 법률 위반 사항이 접수되어 계정이 해지됐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 방송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북한 대외 선전 매체 계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해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부터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 등의 계정을 여러 차례 정지하거나 강제 해지했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올해 들어 비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올렸지만 이마저도 지난 14일 중단됐습니다. 유튜브 측은 북한 대외 선전 매체 계정 폐쇄에 대한 VOA 질문에 관련된 제재와 무역법을 따르고 있다면서 규제를 받는 기관들의 동영상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YouTube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sanctions and trade compliance laws, including with respect to content created and uploaded by restricted entities. 유튜브는 그러나 미국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 등과 관련이 있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본사 규정에 따라 계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f we find that an account violates our terms of service or community guidelines, we disable it. 대북 제재 전문가는 유튜브 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전에 법률적 근거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계정이 북한 매체 검열을 관장하는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통제할 경우 계정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부는 지난 2016년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에서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매체들의 유튜브 채널들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유사한 중국 사이트를 통해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V뉴스 지다규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또다시 지목했습니다. 이 국가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인권 상황과 관련한 투명성을 북한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우즈가 15일 워싱턴에서 2020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꼽았습니다. Number one, North Korea, where leaders are worshipped like gods. 오픈도우즈는 2018년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의 외교 활동은 늘었지만 북한 내 종교인들에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re's no room for faith. State is God. Thus, diplomacy has not yet seen a lessening of pressure on Christians, and we have to ask why is North Korea at the top of this list, and who is going to speak out on their behalf. 오픈도우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몰려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면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신앙 활동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 기독교인이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들 가운데 6만여 명이 단지 성경을 소지하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픈도우즈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world needs to let North Korea know that we need some transparency on how people are being treated within their country if they want to be part of the economic system,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오픈도우즈는 그러면서 북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국제 적십자 등 인도주의 단체의 출입 허용이 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현재 미국 국방부가 전략적이고 작전 측면에서 동맹국과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맹국과의 관계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노이 전 국방차관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국방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의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이버 침입이 우려되는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NSA는 15일 이 같은 비상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즉각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통보했으며 가능한 빨리 중요한 보안 패치를 설치하고 특히 연방정부 정보 시스템이 관련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각 행동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SA가 지적한 결함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 2개에서 암호화 작업을 하는 파일로 이 결함을 통해 해커들이 윈도우에서 데이터 보안 및 인증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위조해 제 컴퓨터 드나들듯이 해킹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NSA가 공개적으로 해킹 위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라면서 보안상 취약점이 누출돼 해킹 공격에 악용됐던 2017년
워너크라이 사건처럼 북한 해킹 조직이 이를 이용해서 공격에 나설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